아니 어린이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상품도 무수히 많고 치약도 엄청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망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이제 어린이보험 30세 전에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일단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요즘에 뭐 작년도 그렇지만 2021년도도 어린이 시장 쪽에 일단 보험사들이 포커스를 두고 상품에 대해서 많이 경쟁하고 있어요. 특히 뭐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의 지조이죠 현대해상 그리고 뭐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이 3대 회사들이 많이 지금 그 어린이 보험 시장 쪽에 좀 공략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작년 가을서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인 DB손해보험이죠. 아이러브 건강보험. 일단은 지금 빅5, 뭐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중에서 일단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고요. 그리고 보장 내용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B손해보험 쪽은 지금 아이러브 건강보험으로 지금 태아보험이나 지금 어린이보험 시장에 매우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소형 회사들은 뭐 그전부터 일찍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또 보장도 좋기 때문에 뭐 NH농협이나 롯데, MG, 그 다음에 흥국화재 이런 소형 회사들이 좀 많이 공격적으로 좀 어린이보험 시장 쪽에 뭐 진단금도 좀 저렴하면서 네, 보장 내용도 좋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부터는 뭐 NH농협이나 롯데 쪽에서 많이 그 보장이 좋아지면서 가성비 좋아지면서 가입을 하다가 일단 올해부터는 좀 주춤하고 있어요. 연기 조건도 비싸고 뭐 티약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연기 조건이나 아니면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 진단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뭐 농협 같은 경우는 작년 초만에도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유사암 진단금이나 뇌혈관 허혈성 뭐 5천씩 팍팍 들어갔었는데 또 연기 조건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20세 전후로는 상해사망 후유장애 그 이유는 좀 많이 비싸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소형 회사들이 많이 이제 가입을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유사암 납입 면제가 유일하게 안 되기 때문에 매우 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린이나 어른 보험 쪽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그 상품적으로는 DB나 아니면은 뭐 메리츠 쪽 그런 쪽도 많이 추천해 주고요. 아니면 KB나 그 롯데 쪽 이런 쪽을 많이들 추천을 해 주고 있고요. 암진단금은 아무래도 가장 저렴한 데가 제가 계속 헷갈리네요. 동양생명 암보험이 좀 저렴하니까 상품적으로는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을 떠나서 특약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고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가입하는지 일단은 뭐 유튜브 쪽에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저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면 제가 쉽게 구성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이제 모르신 분들은 제가 그 전에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나서 가입 진행을 시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실손보험이죠. 실손보험을 먼저 뭐 어린이보험이나 20세 전후는 뭐 2만원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3대 진단금이죠. 암, 뇌혈관, 허혈성. 암진단금 같은 경우는 뭐 높게 구성을 해도 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보호망님 암진단금 어느 정도가 좀 괜찮나요? 저는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죠. 고객님께서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 뭐 여력이 되신다면 1억 정도 하셔도 되고요. 뭐 8천, 5천 부담되신다면 3천, 더 부담이 되신다면 갱신형으로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노멀하게 요즘에는 5천 정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5천 정도 하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5천 정도 하시고 유사암 진단금은 20세 전후로는 2천만원, 20세 이후로는 1천만원이죠. 근데 20세 이후로 2천만원 원하신다면 혼합설계에서 뭐 흥국이나 롯데나 아니면은 저 DB손해보험이나 KB손해보험 두 개 정도 복합 이제 중복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높게 하고 싶다 그러면 메리츠 같은 경우 아니면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0세 이후로도 유사암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그 누적 합산에서는 3천만원인데요 각 회사마다 유사암 진단금은 한도가 틀려요. 업계 누적은 3천만원이지만 흥국화재는 당사 포함해서 5천까지니까 2천 더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G손해보험은 7천까지예요 그래서 2천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롯데나 농협 같은 경우는 유사암 같은 경우는
그 누적 한도를 안 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치아보험처럼 그렇게 해서 롯데나 농협 같은 경우 20세 전후에 2천만원, 20세 이후는 1천만원씩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암이 끝났어요. 암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넣으셔야 되겠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거의 2천 정도 많이 하고요. 좀 더 나는 지금보다 나중에 성인지라니까 좀 우리 아이들 보장을 튼튼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3천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시죠. 5천까지는 솔직히 안 해요. 물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누적 합산 6천만원까지예요. 뇌혈관 뇌졸중 다 합산해서요. 뇌혈관만 6천이 아니고요. 뇌혈관 뇌졸중 하여튼 뇌질환 합산해서 6천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대 진단금을 거의 다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입원일당을 구성하는데 요즘에는 입원일당을 안 해요. 왜? 보험료가 비싸뿐더러 솔직히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뭐 중대질병 아니면 솔직히 입원할 확률 거의 많지 않고요. 입원했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하고 바로 다 통원시켜요. 그리고 입원일당 보험료는 질병이든 상해든 3만원 구성하는데 보험료가 1, 2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2만원이면 1년이면 24만원, 10년이면 240, 20년이면 480이에요. 그것보다 차라리 가성비 좋은 수술비나 진단금 위주로 보장 구성을 하는 게 좀 더 가성비나 보장 내용 쪽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원일당은 안 하고요. 그 다음이 수술비예요. 수술비는 가장 좋은 게 제가 어저께도 수술비 탑3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다음에 뭐 가성비가 좋다. 그 다음에 요즘에 두 주기 수술비보험이 낫기 때문에 21대가 포함한 KB손해보험. 그 다음이 메리츠화재. 이런 순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설계사들이나 고객마다 니즈가 틀리니까 상품의 구성도 틀려져요. 근데 저는 뭐 30개 회사 취급을 하다 보니까 각 회사의 보험료 대비 장점이나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회 지급이 되고 뭐 생명보험 약간 쓰고 뭐 그런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DB손해보험, KB, 매치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어저께 제가 손해보험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암진단금은 DB손해보험이나 아니면 생명보험도 오늘 정도 찍을 건데요. 동양생명이 가장 저렴하고요. 2대 질병은 뭐 DB나 KB 손해보험 아니면 현대당이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혼합 설계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100만원이면 거의 다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면 혼합 설계 추천해드리고요. 아, 그래도 뭐 20세 전에 그냥 통으로 하나만 나 원해 이러시면은 현대해상이나 아니면 DB손해보험 이런 쪽으로 KB손해보험 이런 셋 중에 하나 구성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솔직히 수술비는 거기서 거기지만 뭐 DB나 KB 쪽으로 수술비가 좋으니까 요런 쪽 위주로 진단금도 같이 통으로 하나로 원하시면 이런 쪽 하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대가 넘어가면 바뀌죠. 20대 이후는 이제 어른이 보험이라서 아무래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연기 조건도 붙고 또한 암진단금 유사암진단금이 일단은 유사암진단금 1000만원까지 밖에 구성이 안되고 뇌혈관 허혈성도 메리츠랑 MG 빼놓고는 1000만원까지 밖에 안되니까 1000만원 원하신 분들은 DB나 KB나 뭐 이런 쪽으로 현대나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말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이대질 그 다음에 유사암진단금 높게 구성을 원한다 그러시면은 혼합석에서 DK보험 DB나 KB보험 아니면 뭐 DB나 현대해상 아니면 KB나 현대해상 이런 쪽으로 혼합해서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이, 납입 여력 그리고 진단비를 어디다 포커스를 둘 건가, 수술비 어디다 포커스를 둘 건가, 아니면은 납입 기간, 무해지 아니면 병력 사항, 할증 유병자 뭐 여러 가지 사항을 뭐 이제 고려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보험님께서 DB나 KB 뭐 현대해상 쪽으로 추천해 주는데 왜 뭐 딴 쪽으로 해주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 사람의 아까 말씀드렸던 병력이나 뭐 납입기간 여러가지 인수조건 여러가지 고려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추천해드린 거고요. 원하시면 이 세 개 중 하나를 제가 또 비교해서 추천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아프시지 않는 분 기본적으로 뭐 20년나 90세 만기 30년나 90세 만기 원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개 DB, KB, 현대 아니면 뭐 또 하나 뭐 롯데나 이런 쪽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난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는 일단은 다른 보험사도 제가 추천해서 비교를 해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출근길에 어린이 보험 가성비 좋게 가입할 수 있는 꿀팁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런 구체적 정보는 제가 회사에 가서 이제 PPT를 띄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날씨가 되게 우중충하네요. 아무튼 뭐 화면은 지금 뭐 우중충하지 않는데 일단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부탁은 금요일 되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주말도 제가 항상 나와서 일을 할 거니까
뭐 월화수 뭐 금금금 24시간 언제든지 저 보호망은 저 설계하고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